안녕하세요. 캄보디아 홈프로그입니다. 이번 영상에는 자야바라만 7세 왕이 아버지를 위해 건설한 브라얀칸 사원의 모습을 담아보았는데요.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얀칸은 캄보디아어로 브레아는 신성한, 칸은 칼을 나타내어 신성한 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이곳은 국가를 지켜주는 신성한 칼이 모셔져 있었던 사원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원이 위치한 지역은 예전부터 자야스리라고 불렸는데 신성한 승리라는 뜻입니다. 자야바라만 7세 왕은 4년 동안의 참파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고 마침내 참파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그 승리의 장소에 마을을 세우고 그곳을 자야스리라 부르게 합니다. 그리고 자야스리의 사원 건립을 명령하게 하는데 그 사원이 바로 브라얀칸입니다. 브라얀칸 사원 표지석이 보이네요. 여기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브라얀칸 사원의 도면이니 방향 잠재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쪽 입구에 있는 직선의 진입로 좌우에는 링가의 변형된 석조물들이 열지어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석등 아랫부분의 사면에는 사자상이 조각되어 있고 지금은 훼손되어 있으나 상부에는 불상이 조각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자상은 왕권과 불교의 상징물이고요. 자야바라만 7세 사후 앙코르 제국은 다시 힌두교를 국가 종교로 삼으면서 자야바라만 7세의 사원에 불교적인 조각들이 많이 훼손되어졌다고 합니다. 브라얀칸 사원 역시 동쪽 진입로가 주 출입구로 사용되었지만 현재는 교통상의 이점으로 서쪽과 북쪽을 출입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입로 끝에서 서쪽 진입로 입구를 바라본 모습입니다. 이제 다리가 보이네요. 다리의 난간 장식은 힌두교의 대표 신화인 우유의 바다 휘적기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수키라는 나가의 몸통을 선신들과 악신들이 잡고 있는 모습으로 장식되어 있네요. 이들이 힘을 합쳐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모습은 불사의 감누수인 암니타를 얻기 위함으로 캄보디아 사원 양식의 단골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리 밑으로는 동서로 800m, 남북으로 700m 길이의 외벽을 감싸고 있는 해자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브라얀칸 사원은 먼저 만들어 놓은 사원에 중축한 사원이 아닌 처음부터 지은 사원임에도 매우 복잡한 모습으로 지어진 사원인데요. 학자들은 그 이유를 불교 사원 안에 힌두교적인 여러 모습을 포용하는 방식을 취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힌두적인 사상이 지배하였던 앙코르 제국에 자야바라만 7세 역시 힌두교를 불교 안으로 포용함으로써 사회적인 통합을 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을까 보여집니다. 고프라의 양쪽 벽에는 비슈누 신이 타고 다니는 새 가루다가 나가를 움켜잡고 있는 모습의 형상들을 조성하여 종교의 권위와 왕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가루다는 인간의 몸체에 독수리의 머리와 부리, 날개, 다리, 발톱을 갖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힌두교와 불교에서 성스러운 새로 여겨집니다. 브라얀칸 사원의 특이한 점은 여타 자야바라만 7세의 사원과는 다르게 고프라의 사면 관세음보살상이 보이지 않는 점이 있고요. 조성된 조각을 보면 먼저 자야바라만 7세가 어머니를 위해 조성한 따뿌럼 사원은 힌두적인 요소를 불교적인 모습에 끼워 맞추려는 모습을 보인 반면에 브라얀칸 사원은 불교와 힌두교를 분리하면서도 하나의 공간 안에 흡수하려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차이점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외벽과 연결된 서쪽 고프라 안으로 진입합니다. 서쪽 외벽 안에 있는 고프라의 박공에도 종교적인 내용의 여러 조각들이 조성되어 있네요.
중앙성전으로 이어진 긴 숲길을 가다 보면 왼편으로 세계기념물 기금 방문자센터가 나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많은 이들의 도움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뿌라칸 사원이 어떠한 과정으로 복원되었는가 하는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길게 이어진 숲길을 계속 따라가면 내벽이 나오게 되는데요. 뭔가 있어 가보니 장작꾸러미네요. 이곳 관리원이 퇴근하면서 가져가려고 만들어 놓았나 봅니다. 내벽에 도착하였는데요. 출입구에 십자형 건물이 보입니다. 전실 앞에는 머리 부분은 사라졌지만 듬직한 모습을 한 드바라팔라가 보이고요. 전실 뒤로 이어진 입구에 있는 네 방향 회랑에는 각각 세 개씩의 창을 만들었고 창 주변에는 아름다운 데바타상을 조성하여 화려하고 안정감 있는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출입구 위에 있는 상인방과 박공에 있는 조각뿐만 아니라 내벽에 곳곳에는 수많은 불교 조각과 힌두 조각들이 가득한데요. 그 조각의 사실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다리를 결과부자하고 합장한 모습의 성자들의 모습이나 힌두교의 대표서사신 라마야나에 등장하는 원숭이들도 조각되어 있네요. 뿌라칸의 중앙성소 주변은 복잡한 모습이지만 전체적으로 긴 방들로 이어진 직선 구조를 가진 모습입니다. 중앙성소로 이어진 긴 통로는 특이하게도 중앙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지고 낮아져 허리를 숙이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게 되는데요. 이는 중앙성소에 위치한 석조물에 자연스럽게 경배하게 되는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건물이 붕괴된 사이사이에도 세월이 느껴지는 조각상들이 널그러져 있습니다.
좁은 통로를 따라 중앙성소로 계속 나아가 봅니다. 자야바르만 7세 왕 사후 그가 만든 불교 사원들은 힌두 사원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불교적인 조각들은 제거가 되는데 벽화는 긁어내고 벽감에 있는 조각들은 정으로 깨어 원형의 모습이 사라지게 되어 안타까운 모습으로 남게 됩니다. 브라칸 사원은 2부에서 계속 이어지니 곧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